피플펀드와 손잡고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가 제휴사 확대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P2P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계 1위 테라펀딩과의 협업을 통해 모바일 소액 투자 시장에서 영향력을 늘려가겠다는 포석입니다. 박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 올해는 제휴사 확대를 통해 몸집을 더 키울 예정입니다. 지금은 피플펀드의 개인 간 거래 상품만 판매하고 있지만 업계 1위인 테라펀딩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와 테라펀딩은 제휴사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라펀딩은 P2P 금융사 중 처음으로 누적 투자액 6천억 원을 넘어선 부동산 전문 P2P 투자 플랫폼입니다. 손실률은 0%, 평균 수익률은 12.29% 수준으로 토스와 삼성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투자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지금은 중위험, 중수익의 P2P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증권사 인수가 마무리되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에 익숙한 2030 엄지족들을 공략해 투자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입니다. 처음은 크라우딩 펀딩으로 시작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 채권, 그다음 펀드까지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어디 지점을 찾아가시거나 별도 앱을 설치하시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카카오톡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상품들에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증권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재테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